지난 주말 뉴욕 양키스 팀과의 경기에서 2루타를 포함해 두 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는 등 다이나믹한 경기를 보여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의 추신수 선수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뉴욕 양키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추신수 선수는 일요일인 12일 경기에서 3경기 만에 1호타를 뽑아내고 2개의 도루를 추가하는 등 약간의 경기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즌 시작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팬분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적이 사실 저조하고 팀은 잘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성적이 좀 이렇게 목표가 했던 것과 달리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도 하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야구라는 게 항상 잘하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만 더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아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신수 선수는 12일 뉴욕 양키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회 초 2루타를 때리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또한 6회 초에도 볼 4개를 연속으로 고른 뒤 도루에 성공했으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의 부진과 양키스 팀의 화력으로 경기에 패했습니다. 한편 경기 시작 전 양키즈 구장에는 추신수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Oh yeah, so he's from Korea.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He's got off to a bad start this year, but he's doing better.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비록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3연패 그쳤지만 미 언론과 한인들은 추신수 선수에게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MK 뉴스 김상수입니다.